자, 숨어듣는 띵곡 나눠보는 숨듣띵입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를 골랐나요? 아, 명불허전. 이름만 들어도 클래스가 증명이 되는 정지훈. 브라보. 바로 레인입니다. 레인 언더바 OPPA 레인 오빠. 차디가 가져온 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악무셨더라고요. 미쳐. 컴온. 여기서부터 이제. 예. 아니요, 여기서는 폰만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제 무너지죠. 100 달러. Come on.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곡 2017년에 발매된 비의 깡이라는 노래입니다. 진짜 반칙이야. 꽉 메고 스케줄 홈. 근데 저 진짜 예전부터 네. 제가 진짜 아껴놨던 노래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저 또한 아껴놨던 곡인데 제가 1일 1깡 하거든요. 배우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28만회고요. 댓글이 무려 4만 7천 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4만 7천 개의 네. 댓글 다신 분들이 네. 두 당 한 100번씩 본 겁니다. 맞아, 인정. 네, 그럼 이어서 제 곡 바로 할게요. 네. 기운 내세요. 예, 어깨가 축 처졌네.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숨듣띵이거든요. 자, 제목이. 자,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현아 씨가 나옵니다. 오, 네. 예. 현아 씨의 목소리가 나오죠. 오빠, 오빠, 어디 가요, 오빠? 놀아봐요,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야, 여기서 이제 빈 씨가 나옵니다. 오빠. 아, 왜? 아 왜? 나 바쁜데. 그럼 한번 저희가 문자를 1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깡이죠. 이게 말 그대로 숨듣띵이네요 진짜. 제목부터 완전 제 스타일이고요. 이게 뭐야? 올해는 깡녀로 거듭나려고요. 깡녀는 어떤 거예요? 깡녀. 아, 본인을 약간 이렇게 지칭하셨네요. 깡녀라고. 깡남 깡녀. 오늘 이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르샤의 승리! 이럴 줄 알았어요. I'm 30 sexy 오빠. I'm 또 한 번 무대를 적셔. 에러. 에러. 에러.